국가 집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토론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김만석 부천시장이 이번에 시장께서 이번에 이렇게 10대, 100대 공약을 추진 계획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시고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하나하나의 공약들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지, 그리고 그 예산 가운데에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한 공약 추진 계획을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뭐 비슷한 형태의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매우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든지 좀 이렇게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그 공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 간, 즉 우리 여야 간의 그 정당이 있는데요. 그 정당 간 의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은 그 캐치워드 파티라는 뭐 말도 있듯이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 정당들의 갖고 있는 정책을 자신들이 채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좀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현대 정당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소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이 그 선거 기간에 냈던 공약이 100대 공약하고 그리고 추진 계획에서 냈던 100대 공약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후퇴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살며시 뭐 선심성을 냈다가 살며시 없애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김만수 시장님께서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인수위가 구성되어서 공약을 점검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사실 100대 공약이 바로 이렇게 등장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이제 100대 공약을 이제 추진 계획을 발표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가 선거 중에 이런 건 얘기했지만 이건 아니다. 수정할 것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개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짧은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김만수 시장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안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지자체 그 후보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CCTV에 집중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 과연 세월호 여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세월호 사태라는 것 자체가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안전 공약을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부천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재해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저쪽에 리첸시아부터 저 부산 2부까지 걸친 그러한 대형 동동주택에서 불이 난다든지 백화점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매뉴얼들을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재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런 것이 보다 안전한 건데 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영교육 이거 굉장히 그 레토릭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CCTV 마치 CCTV가 있으면 그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의 느낌을 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는 접근이 잘못됐다. 뭐 나쁘게 아주 극단적이면 철학이 부재하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싶고요. 신곡 복개천 복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 시장님께서 신곡 복개천 복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엄청난 돈을 드리는 거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이뤄낼 수 있는 본인의 굉장한 의지가 들어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1-8번 근본적인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에 슬며시 넣고 그 뒤에다가 수변길 조성에다 슬며시 넣어서 약간 이슈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그쪽 사람들한테 표 잃는다라는 생각에서 그러지 않았는가 좀 약간은 그 시장님한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건 얘기했어야죠. 선거 국면에 얘기하자면 언제 얘기합니까? 북계천, 신곡 북계천이 어딘지 모르는 부천시민이 대다수고요. 그 복원을 해야 되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선거 때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하냐 이거죠.
그걸 언제 한번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게끔 던져줄 거 아니에요.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텔감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아쉬움이고요. 과연 그럼 신곡 복개천 복원하면은 침수 예방이 될 거냐 이거죠. 그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갖다 안전도시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뭐 리모델링 지원센터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사유재산. 내 집이 부서지면 내가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우리 뭐 재개발이 급속도로 이렇게 신드롬처럼 됐던 게 이거 재개발하면은 뭐 우리 한몫 잡는 거 아니야라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정치권에서 뭔가 표를 받겠다는 그 정치적 욕망 그리고 회사들은 아 이거 갖다 돈 벌어야겠다는 욕망 그 세 가지 욕망이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급속도로 됐다가 지금은 시들한 상태죠. 좀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3-1보다 3-6까지 공원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녹색 정책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기 예산들을 보면은 덩어리가 큼직큼직합니다. 350억, 320억, 뭐 이렇게 100억 넘는 이런 큼직큼직한 공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생기면 좋겠죠. 생기면 좋겠지만 과연 이것이 저는 좀 개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 만드는데 어차피 거기 다 헤집어야 되고 또 헤집어서 다시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공원이 녹색 정책이냐라는 느낌이 들고요. 동구천 RC 반대. 이거는 뭐 시장계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점적인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탈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사역 남부역, 남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소사역 남부 출구 이런 것들을 뭐 여기에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 역 주변에 어떤 그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저는 해야 될 것이 4번 소사역 남측 출구 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7호선 출퇴근 연장, 운행 간격 단축하고 그리고 5-4의 이제 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데 사실 이게 버스 회사들이 그 우리 학생들이 그 등교하고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 배차 간격 잘 안 지키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에 맞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가 시민의 가장 편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통과 행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시장님께서 이들 동장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네 찾아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들 상상사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하시려고 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옴부즈만 사태, 옴부즈만도 지금 뭐 이제 선임하려다가 말려다 뭐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민원 배상만제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원 배상만제에서 신곡 복개천 하지 말자라고 나오면 진짜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런 의지가 있냐 이거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왜 생색내기를 하냐 이거죠. 민원 배심원제에서 신고 복귀를 하지 맙시다 하면은 진짜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의견들을 시민사회 의견들 그리고 또 시의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시장님께서 이러한 공약들을 잘 수정하시고 그리고 정비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셔서 더 멋진 정치인으로 우리 구청의 일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약이 되는 게
꼭 실천 가능한 것만 꼭꼭 찍어서 하기 쉬운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나갈 방향, 비전 이런 것도 좀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통일을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될 건 아니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김만수 시장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재선이시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를 끌어다가 새로 시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민선 5기에서 했던 정책을 계승해서 그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에서 틀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재탕이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정책을 완성시키고 민선 6기에서 성숙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 추진 계획에서는 저희가 이제 10개 분야 100대 공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큰 틀은 그렇지만은 그 분야를 보면은 우리가 첫째 시민 안전 분야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전국인 저 안전 그 공감 중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천도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우선 시민 안전 분야에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이 즐거운 특별시 건설입니다. 우리 문화로서는 우리 부천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문화, 체육, 복지, 건강, 교육, 청소년 문화 이런 거는 생활과 시민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실현시켜서 2022년 안에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생활예술 이런 거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친근한 그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갤러리 공간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동아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장소를 많이 그 제공하는 그런 정책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틀로 보면 회복력이 강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천의 주거 형태를 보면은 아파트가 한 50% 이상이고 전체 공동주택의 거주원 그러니까 연립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73%가 공동주택에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도시공간 기능도 재편하고 지하철이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7호선이 개발되면서 그 거기가 이제 지금 한적하고 그렇지만은 그 복잡한 도심에다 어떤 새로운 그 저기를 건설하기보다는 지금 한적한 데를 조금은 개발해서 도심 기능이 분산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시장님이 이제 지면에 발표도 하셨지만 사람과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서 행복한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선 6기 공약 추진사항 추진 계획을 빨리 발표해서 그 홈페이지에다 게시도 했죠. 그게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텐데 아까 칭찬도 해주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한 의지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매년 상하반기 계속해서 우리 그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과 함께 그 추진사항을 체크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재선 되셨기 때문에 하던 일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좀 봐주시고 그 실행 과정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 과감히 수정하고 때로는 유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까 개별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큰 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있는데 지방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죠. 또 우리는 뭐 소방의 권한이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권한이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사무소도 또 따로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특히 필요한 교육의 권한도 시장에 없습니다. 시장에게. 그래서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는 지방자치가 참으로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라도 우리 부천시의 비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한 그 도시, 사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다음에 부천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100대 공약이 있지만 100개의 공약을 다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서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공약 중심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글을 쓰다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토론자는 지금 발제자에 대한 토론을 해줘야 되는데 공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생물다양성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단동 습지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1971년 2년도에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했고 환경과 개발 간의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세계 지구 정상들이 모여서 5개의 문건을 채택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리우 선언이라든가 아젠다 21,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성명이 있었는데, 아니 한 개의 성명이 있었는데 산림 원칙에 대한 성명, 그 다음에 두 개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다양성 협약인데요. 이렇게 5개의 협약과 성명, 아젠다를 가지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지구 정상들이 많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는 반가운 소식인데 세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자치제 모임인 이클레이가 경기도 한복판에 있는 수원시에 개소를 했고요. 46개 지방 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클레이에서는 조금 전에 지방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방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수백 개의 지방정부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46개 중에 부천시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시 공약 중에서 이클레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있을까라고 꼼꼼하게 봤고 저희가 평점을 준 그런 지금 평가 내용에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까지도 개발시대에 대해서 토목공사 녹지 문제도 공사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좀 왜냐하면 이제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부천시에서 토론 녹지에 관련된 토론을 할 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국장님이 환경 그 녹지 담당 국장님께서 녹지 총량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녹지 총량제로 접근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시민이 뭐 플랜카드도 붙어있지만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시장님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녹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가 사실은 녹지율이 뭐 16%다 19%다 부천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특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보면 사회 또 경제 환경 영역 중에서 사회 일부분의 영역이 문화인데 건전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건전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이라서 이런 그 토론자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있으면 여당은 여당이라서 안 시킬 거고 야당은 야당이라서 안 시킬 거고 뭐 그랬을 텐데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뭐 너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국장님 토론하시면서 이제
100대 공약이 그 방향이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실천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처럼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바로 제 토론문 뒤에 보면 참고 자료 10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공약 사항 중에 100개 중에 67개가 지금 단기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기가 31개고요. 장기 공약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도 지금 2016년까지 다 달성하겠다. 뭐 대충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빨리 그 이 공약이 빨리 달성됐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우리가 공약하면은 막 왜 공약 빨리 실천 안 했냐, 임기 끝나고 공약 달성률이 몇 프로다, 왜 이거밖에 못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 그 단기 공약 중심으로 이렇게 그 편정을 했으면은 어떻게든 공약 실천을 막을 수 있는 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후보자들 그 공약을 토론하는 게 이렇게 맞냐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선거 전에 이렇게 후보자 판단 기준을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뭐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 특별히 또 그 토론 관련해서 시의회 관련해서도 좀 토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좀 제가 좀 썼는데, 사실 뭐 시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뭐 어디 우리 대통령님처럼 유체입단을 확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의회를 비판하고 의회 내부에서 제가 얼마든지 비판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판을 해놓은 걸 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그 기초원 후보자 공약은 아예 그 평가 대상으로 삼지도 못했다, 뭐 별로 평가할 내용도 없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굉장히 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마 시장님이 공약을 너무 다 해버려가지고 시의원들이 뭐 공약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후보자들이 공약 열심히 만들고 정책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좀 명심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고 정당 공천하는 데는 그 공약이라든지 정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그냥 그 소수의 당원들이 참가하는 그 인기 투표로 이렇게 후보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뭐 공약이 어쨌든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의회 개혁을 공약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한다고 좀 몇 가지 해보긴 했는데 그거 보고 다들 투표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하면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바꿔보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뭘 바꿔야 되는가, 정부 시정에 대해서만 바꿔보자 이러면서 의회 내부에는 이렇게 바꿀 것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다시 재출마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공약들을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 중에 시민단체가 저도 뭐 받아봤습니다만은 회기를 좀 연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관행을 좀 바꿔달라, 그 다음에 그 의회 상임위원회 지금 본회의장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다 결정된 부분만 그 통과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생중계를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가시면은 그 개혁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인해달라 그랬는데, 그 서명한 사람이 지금 당선자 중에 5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선거 때 바빠서 뭐 그런 거 지금 할 여가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 7대 후에 개원 후에 바로 그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권익위원회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의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그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장이 바뀔 때마다 의장은 이제 이런 것도 없냐 이러면서 외부에서 압박이 오니까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기본 처음 이렇게 했는데 전체 의원들이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고 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런 절차도 한번 잘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정말 이게 잘 지켜질 건가 이런 문제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인데 그 공약하지 않고 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 개혁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지금 7대 의회인데요. 사실 뭐 아직까지 허니문 기간이다. 뭐 의회가 뭐 반드시 그 여야가 대립해서 싸우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좀 개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년의 회기가 지금 우리 그 조례에 1년에 10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00일만 회기를 잡는다는 게 이게 좀 민망한 일 아닙니까? 좀 회기를 좀 많이 잡아서 그 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여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지금 검토 중인 걸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그 상임위원회 생중계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개별 의원들 힘으로는 이거 뭐 하자고 이야기 못하는데 좀 안팎에서 그 동시줄탁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그 개혁 요구도 있고 안에서도 그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정 철학이 지금 공약들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새정치 민주연합 그 6월 22일 회의 내용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그 사고가 안전 문제로만 이렇게 귀결될 건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니까요. 그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세월호 사고가 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공약이라든지 시정철학 이런 보면 전부 안전 문제로 귀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약을 100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약을 깨고 있는 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시정을 간다 이런 방향들은 소개를 해줘야 그 시민들도 그 방향을 쳐다볼 수 있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공무원들도 방향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막 그냥 뒤죽박죽 개별 공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막 모순되는 것도 있고 녹지를 살리겠다면서 그 김포공항 습지 그 골프장 만드는 대가로 주어지는 운동장 하나를 뭐 체육하는데 축구하는 데만 가면은 축구장 하나 그것 때문에 넣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방향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서로 막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책 공약이 실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010년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편적 복지 이야기되고 이런 그 선거 때는 이런 그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그런 것들이 자꾸 그 서로 그 경쟁을 하고 에스컬레이트 되고 이래야 국민들한테 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초연금 2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 어쨌든 뭐 그냥 지금 좀 변형되고 왜곡되고 있지만은 일부라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그 이번 선거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이전에 양극화해서 이런 것들을 그 주요 정책 공약으로 잡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그 공공재, 버스 공영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공성 강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잡았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다 실종돼서 시민들이 많이 손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버스 공영제라든지 시립 의료원 이런 것들을 그 시장님 공약 그 만드는 쪽에서 그 좀 다루던 것 같다가 뭐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린 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개발 공약들은 아주 뭐 풍년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뭐 경인전철 지하화나 뭐 각종 지하화 시리즈 이런 것들은 뭐, 그 뭐 정책 방향을 설정한 거니까 거기다 녹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은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막 그냥 계속 개발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동부천 IC 이거는 막아질까요? 이것도 서로 막 그냥 우리 시가 막 녹지 확충에 진땀을 흘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녹지 나무 한 포기 막 풀 한 포기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 부천을 막 그냥 그 나무 하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서로 모순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산 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그 차후에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무원들은요 그 시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그거 지침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 해서 바로 실천을 합니다. 그런 정도인데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수정이나 유턴도 뭐 가능하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직 그 문화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암담하다는 거죠. 그 경로당별로 5만원씩 그 90비트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으면은 지금 바로 그 내년 건데요. 수영 교육은 벌써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그 이 정말 수정하고 유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 그 지난 임기 때는 빚내지 않고 그 정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그게 물론 뭐 내부 차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뭐 지방채 발행하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뭐 액수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그 요번에는 이제 그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바로 이렇게 해놓고 공약사항 전체를 그 2016년까지 대부분을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재원 현황 보시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201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이렇게 지금 계획은 1조 9천억 원인데 1조 7천억 원을 그 2016년까지 그 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지금 요새 그 참여 예산 그 지역회의에서 그 강의들을 많이 하던데 그거 보면 이제 세출 측면에서 재정난 극복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불효 불급한 사업 중단하고 경상 예산 절감 지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 억제하고 투자 심사 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좀 100대 공약 그대로 100대 실천 과제로 돼가지고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누가 시장이 된들 예산 쓰는 사업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 좀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참여예산 지역회의들 이렇게 가보면은 사업을 거기 그 추천할 사업이 없어서 고민들을 해요. 왜? 시장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뭘 추천할지. 이게 원래 브라질 같은 데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후년 사업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달라 하고 주민들이 그냥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우리는 긴급한 사업은 시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안 긴급한 것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 제한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 현실이라든지 이거 잘 판단해서 공약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유턴할 건 유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기구가 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0대 공약을 하나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일단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고민하시라고요.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거를 주관했던 YMCA 그 시민사업위원회에서는 뭐 이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세네 번 저희가 모임을 가졌고요. 또 약속드리지만 이걸로 끝날 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대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인 점검에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